안녕하세요. 프론트 파이러츠의 공략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 동영상에서는 방어 공략 중에 하나인 배치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배치 이름은 동네 한바퀴 배치법입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배치 방법인데요. 이런 섬도 보면서 은근히 아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배치했나.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배치한 게. 일단 메인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조그만 섬들로 쫙 둘러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중 펜스로 쳐주고 위쪽에 나가는 이제 해적 회관을 하나 두고 폭탄 들고 주변에 좀 설치해줘서 유도를 하는 거죠. 유인을.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미끼 섬들을 쫙 둘러쳐줍니다. 그리고 미끼 섬들은 이제 뭐 이런 자원시설이나 그 저장소들, 아 저장소 말고 요 생산시설들을 해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식물들을 해변가에다 이렇게 쫙 깔아줍니다.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, 이렇게 해변가에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안 돼. 반드시 이렇게 장식품들로. 그러는 와중에 약간 이렇게 측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주면은 나중에 또 재미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문제가 없으면, 바닷가가 없으면은 전략적으로 이게 아주 안 좋은 방어 공략인데, 바닷가 없으면 이렇게 바로 측타로 땅에 도착하자마자 공격을 받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바닷가가 있으면은 애들이 걸어 들어오면서 좀 대포에 한두 발이라도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바닷가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비 건물들을 안에다가 쫙 배치를 하면서 그 사정거리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크게 바닷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는데,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사정관 안에 들어오면 충분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측관을 이렇게 두고요. 그럼 한번 디펜스 해서 방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섬이 있으면은 이중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아 저쪽은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북쪽에서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겁니다. 그럼 이제 북쪽에서 당연히 예측대로 들어오죠.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일단 저희가 이중벽은 아니지만 이중 펜스는 아니지만 해적 회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는데, 문제는 건너들이 좀 왼쪽으로 쪽으로 반반 나눠지죠. 지금 전애들 한 수명이 지금 다 들어와도 지금 이걸 뚫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반반 쪼개지잖아. 버커니어도 지금 반반 또 쪼개지고.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이 유저가 갑자기 또 건너를 더 추가 투입을 하는데, 얘네들이 갑자기 또 막 건너들이 막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. 이 이유가 가까이 있는 건물을 먼저 치게끔 되게끔 인공지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저런 바닷가에 장식품 있는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 왼쪽에 있는 건물이 더 가까운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바닷가에 들어왔을 때 건물에 사정거리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러니까 잘 봐서 간격을 좀 잡아주고. 이거 보세요. 건너들이 왼쪽으로 가고 어떤 애들은 오른쪽으로 가고, 브루트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대포를 때리러 오기 때문에 쟤네들은 돌진합니다. 근데 건너들은 안 그래요. 얘네들은 갑자기 왼쪽으로 갔다가 지금 가까운 건물들을 지금 다 파괴되니까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그나마 가까우니까 절로 가고, 저 밑에 있는 놈들은 저 측간에 가까우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측간이 있으면은 오히려 장식품으로 쫙 까는 것보다 지그재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버커니어도 이제 이 건물을 때리고 난 다음에 쟤네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 건물이 더 가까워. 그리고 건너 입장에서는 여기 측간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또 이제 지그재그하면서 병력이 분산되는 거죠. 그럼 뭐 건너 두 마리 이렇게 버커니어 두세 마리 들어오는 거는 방어에서는 정말 식은 죽 먹기죠. 이런 식으로 배치의 차이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거. 이건 제가 한번 어디 다른 데 공격을 들어갔던 영상인데, 보다시피 건물들이 아니 갑자기 얘네들이 갑자기 왼쪽 오른쪽으로 다 나눠지는 거 보시죠.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있어. 그런 와중에 좀 건너들은 조금 똑똑하다고 가까운 데로 가고, 머리 나쁜 저건헌트는 계속 직진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,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이 배치 한 끗발의 차이로 수비가 훨씬 쉬워지니까 이런 배치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어요. 그러면은 저장소도 다 보호할 수 있고. 자, 그러면 저기 여기 2시방에 보면은 꿀팁 항아리 하나 보이시죠?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또 계속 업로드 할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 가니까 구독하면은 편해지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